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로봇팔. 로봇팔이 만들고 있는 건 바로 냉장고입니다. 근데 이곳은 어디? 1976년 설립되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생산해온 창원 공장이 LG 스마트파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LG 스마트파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5G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자율공장인데요. 부품을 옮기는 것부터 제품 조립, 포장까지 기존에는 사람이 하기 힘든 업무나 단순한 작업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과정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냉장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무인창고에 있던 로봇이 냉장고 부품을 선별해 박스에 담습니다. 부품이 담긴 박스는 천장에 설치된 고공 컨베이어를 통해 생산라인까지 자동으로 전달되죠. 무거운 부품들은 공장을 자율주행하는 5G 전용망 로봇 AGV가 안전하게 전달해주는데요. 로봇이 신속하게 부품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창고를 오가며 부품을 옮길 필요가 없고, 이 로봇들은 부품 운반 역할뿐만 아니라 공장 곳곳을 오가며 안정적으로 5G 통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냉장고 생산 과정도 로봇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 사람이 직접 생산할 때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용접 작업이나 20에서 30kg의 무거운 부품을 결합하는 작업은 직원들이 힘들어서 기피하곤 했었는데, 로봇이 이 과정을 대신하면서 품질이 개선되고 사람들은 더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루에 2,000대 이상을 들어 올렸다 작업을 하는 그런 어려운 힘든 공정이 있었고, 공정 작업 사원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공정, 용접 공정이라든지 그 공정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두는 그런 회사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만들어진 냉장고는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많은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량 원인 파악부터 수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LG 스마트파크에선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생산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중간에 불량이 발생하면 즉시 생산 라인을 멈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량률이 줄면서 생산성과 제품 품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 스마트파크는 마지막 포장 단계까지 자동화했는데요. 로봇이 냉장고에 박스를 씌우고 테이핑의 포장을 완성합니다. 정말 사람 못지않게 섬세하고 정확하죠? LG 스마트파크에선 냉장고뿐만 아니라 LG 시그니처 냉장고, 정수기 제품이 자동화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LG 스마트파크는 1단계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까지 2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총 8천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약 47개 면적에 이르는 지능형 자율공장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창원 1공장의 연간 제품 생산량은 약 200만 대인데, 2024년 LG 스마트파크가 완공되면 생산량은 약 300만 대로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도 약 30%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효율성은 높이고 에너지는 줄이고 뿐만 아닙니다. 공장의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협력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창원 지역 11개 주요 협력사의 종업원 수는 4,1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지향점, 등대가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이 존중을 받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가전을 생산함으로써 확고한 세계 최고의 가전을 만드는 회사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생산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으로 직원들을 보호하고 친환경 시설로 에너지를 아끼는 LG 스마트파크. 우리가 알던 공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LG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주세요.